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처럼 그래도 우중충하지 않고 그나마 먼 빛이라도 햇살이 조금 나는 날이라 좀 약간은 업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목마갈에 라떼예요, 라떼. 꽃 많이 맺혔죠. 꽃이 이렇게 맺혔어도 햇빛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힘을 못 내거든요. 그래서 요 저렴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한이 라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 색깔별로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요 그때 4,000원짜리 해서 15cm 분에 16cm, 14cm, 15cm 이렇게 돼요. 근데 분갈이 해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꽃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봄맞이 장마라고 해야 될 만큼 이 남부지방에는 비가 수도 없이 정말 내렸고요. 또 여름 장마 때처럼 베란다 안이 습했답니다. 그래서 활짝활짝 피지 못하는 꽃들 때문에 우리 꽃맘들의 마음까지도 조금은 우울한 그런 느낌의 날씨였더랬어요. 이거 보세요. 향기 지존이죠, 이 아이. 너무 향기가 좋아서. 또 색감도 예쁘죠, 이 아이. 히아신스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월동도 가능하고. 이렇게 꽃, 활짝 피고 어느 정도, 이제 꽃이 질 때쯤에, 노지가 있으신 분들은, 노지에 심어주시면, 월동하고, 또 이쁘게 튼튼하게 올라오니까요. 화분에 심으면 아무래도 애들이 한계성이 있어요. 땅심이란 게 굉장하거든요. 저도 땅에 심어봐서 알잖아요. 크리스마스 로즈가 땅에 심은 아이는 정말 튼튼하고 꽃대도 굵게 올라와요. 근데 화분에 심는 아이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 리갈 제라늄 삽목이들 이제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또 실방 번개 실방에서 제가 리갈 제라늄 요거 나눔 하실 분 받으실 분 연락 주시라 댓글 다시라 했더니 몇번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요 리갈 제라늄도 오늘 명단 올려놓을 거니까요. 또 연락처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연락처 주세요. 빨리 안 주시면 이번 주에 발송이 안 되겠죠. 유리호프스, 리갈 제라늄, 또, 악서롬, 이렇게, 제가 있는 것만큼,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만큼,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 하얀 삭서롬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하면서 하나 피었습니다. 막몇개 나눠 드려도 이렇게 또 여러 개 심어 놓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 드려도 남을 것 같아요. 또 키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신민기야 앤믹스. 햇살이 살짝 쿵 나니까 더 예쁘고 사랑스럽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어쩜 겹으로 이렇게, 그죠? 파티 드레스는 핑크인데 이 아이는 은은한 아이보리면서도 색감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아이구야, 이 사랑초 진딧물 막 왔더라고요. 저기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퐁퐁 희석물 뿌려주고 이 창가로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졌더니 진딧물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여러분들 퐁퐁 물 뿌려주시고 그냥 창가 바람 슬렁슬렁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두시면 진딧물 없어지거든요. 요 아이들 꽃필때 진딧물이나 이렇게 많이 와요. 근데 뿌려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이 된답니다. 베란다에서 월동한 이 수선화 좀 보세요. 꽃이 참 오래 가요. 제가 이 수선화 피었다고 보여드린 지 한참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래 가요. 꽃이. 날씨도 안 좋아서 더 오래 가는 경향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꽃필 때 굉장히 아이고 힘들게 힘들게 폈었는데 이렇게
사랑스럽게 견뎌주니까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옆에는 바늘꽃요. 이걸 새순을 쑥 올리고 있어요. 1차 새순으로 제가 삽목은 해놨거든요. 또 이렇게 더 자라면 이 새순 나오는 아이들 잘라서 또 삽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새순이 아니더라도 여기 바늘꽃들은 외목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렇게 판매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쯤은 정말 키워볼 만한 그런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꽃을 계속 피워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쯤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갯몬밀 보세요. 베란다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꽃을 너무 사랑스러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엔젤 카랑코에 제가 나눔 받은 아이요. 이렇게 귀여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삽목이를 데리고 와서 또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라 이렇게 목대가 굵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꽃을 올려주고 있답니다. 요런 카랑코에나 칼란디바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햇빛 요구량이 많아요.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튼튼하게 꽃도 많이 보여준답니다. 삽목도 물론 잘 됩니다. 얘들은 햇빛 노지에 키울수록 건강하고 튼튼하답니다. 화분에 심어둔 크리스마스 로즈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긴 해요. 그래도 너무너무 여려 보여요. 꽃도 이쁘지만 크리스마스 로즈는 월동되는 아이니까 화단이나 밖에서 진짜 널찍한 화분에 심어주는 것이 얘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힘이 없어요, 꽃대에. 그래도 먼 빛으로나마 이렇게 햇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뽀송한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 상황이 날씨가 안 좋은 만큼 피어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꽃을 오래 유지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요렇게 제가 이렇게 따로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요런 아이들 보내 드릴 텐데 당분간 요렇게 키우세요. 지금 꽃대도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키웠다가 이제 꽃이 화분갈이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그대로 그죠? 연탄갈이라고 하죠. 그대로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흙은 그냥 일반 상토에다가 펄라이트를 조금 더 섞어준다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히 흙이 까탈스럽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이 아이들이 근데 지금 배수 잘 되게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여름에 잘 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번 주에 주소를 빨리 받으면 같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어느 정도 지면 또 잘라주시면 옆에서 또 꽃이 올라오고 순도 이렇게 옆에서 또 이렇게 순이 나와야지만 이 아이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겠죠. 제가 이한 뿌리로 이렇게 키웠다고 제가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뿌리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자랐죠. 그렇게 분이 크지 않거든요. 이거 그만큼 물마름이 빨라요. 이 아이는 물도 좋아하고 하니까 지금 뽀송뽀송하죠. 위쪽이 위특이 뽀송뽀송해요. 그러면 물 듬뿍 주셔도 되고 물이 너무 물마름이 너무 빠르다 할 때는 저면광수 한번 푹물 먹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무렇게나 연락 주세요. 옥자님, 니갈하고 목사랑초 유리호프스 뭐 있는 대로 주라고 하셨는데, 옥자님, 둥이님, 소다맘님, 박옥수님, 피치님, 그리고 다로 이야기님은 제가 뭐 사정되는 대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에게 연락처가 없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다가 제 카톡을 적어 놓을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연락처랑 주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소빨리주셔야하지만빨리보내드릴수있겠죠. 오늘은여기까지하고요. 제가제정보란에보면카톡아이디가있어요. SSHINE 이라고 SHINE 이라고 SSHINE 이라고이렇게돼있거든요그쪽으로들어오시면연락이닿을것같습니다이렇게별거아니지만여러분들빨리받고싶으신분들빨리연락주세요오늘여기까지하고요즐거운한주되시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